테크노 뽕짝의 창시자 신바람 이 박사가 새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디노쇼 전문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노쇼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2000년대 초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테크뽕의 선구자 신바람 이 박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릴 텐데요. 이 박사님의 본명은 이용석, 54년생 경기도 남양주 화덕 출신으로 유명자와 더불어 일본에서 트로트 한류 1세대를 이끈 주역이자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트로트 뽕짝을 개척했던 선구자입니다. 사실 박사 학위는 없지만 그가 젊은 시절 노래를 부르면서 관광버스 가이드 일을 할 때 손님들이 이 박사로 불러준 계기로 이 박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박사 이름답게 1989년 당시에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0곡이나 될 정도로 머리가 좋으셨고 신나는 리듬과 재밌는 추임새, 애드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의 노래를 들은 레코드 사장의 권유로 1989년 신바람 이 박사 1집이 출시되는데, 정통 트로트와는 분위기가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뽕짝 스타일 노래들로 테이프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하고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노래 테이프가 특히 고속도로에서 엄청 많이 팔렸는데 어르신들의 입소문도 크게 한몫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사 노래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박사의 노래를 들어보면 모기 목소리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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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히 막 그러면서 얼핏 들으면 각설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엿장수 노래 같기도 한데, 그 이유는 그가 가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15살 땐 락음악에 잠깐 빠졌다가 부모의 영향으로 경기 뮤를 접한 후 트로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르가 혼합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뽕짝 음악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 트로트 곡들과 비교해보면 이 박사의 노래는 템포가 빠르고 반복적인 리듬에 여러가지 멘트나 추임새가 많이 들어가서 새롭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가벼운 느낌의 촐랑거리는 스타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통 트로트 가수 업계에서는 이 박사의 노래를 천대하거나 폄하하며 싸구려 B급 가수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박사의 노래를 정통 트로트로 인정하지 않고 변질 이단화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전에 엠넷에서 방영된 트로트 X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 박사가 참가자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트로트계 심사위원들은 이 박사를 광대 취급 및 비난을 했고 다른 어린 후배 가수들 역시 반말과 삿대질로 버릇없고 무례하게 구는 모습들은 시청자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이 박사가 예전만큼 인기가 없고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후배들이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선배에게 예를 갖추고 어른에게 공손하게 행동하는 건 후배 가수들의 기본 소양이자 자질의 문제라 봅니다. 영원한 인기를 누리는 스타는 없듯이 그 시대, 그 시절에 맞는 스타들이 탄생하고 때가 되면 정상에서 내려오는 게 이치입니다. 결국 어떤 스타들이든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인기는 시들하게 마련이고 언젠가 한물 가는 게 인생이라서 자기가 한때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거만할 필요도 없고 인기도 결국 한순간이자 부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박사의 음악은 정통 트로트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 있었고 자기만의 색깔과 스타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새로움이 일본에서는 대박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증명되었고요. 이 박사는 진정한 예술가이자 순수한 광대에 남들이 저질이라 뭐라 해도 자기만의 독창적인 음악 장르를 개척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온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업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0-90년대에 다들 그냥 찍어낸 듯한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트로트 음악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박사의 테크뽕은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런 모습을 후배 가수들도 본받아 더욱 새롭고 실험적인 음악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이 박사 얘기로 돌아와 1996년 소니 뮤직을 통해 일본에 진출한 이 박사는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뽕짝, 우리말로 뽕짝 대백과를 발매하고 뽕짝으로 키가 50cm 컸다 등 다양한 음반을 내고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외 메이와 덴키, 명화 전기와 공동작업으로 나는 우주의 환타지라는 앨범을 냈고, 전기 그루브와 함께 이 박사 덴키 그루브,
열려라 뽕짝이라는 앨범을 내고 크게 히트시켜서 그 인기로 엔키 그루브의 무도관 공연 오프닝 무대에도 섰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젊은이들에게도 큰 인기와 반향을 얻었으며 각종 공연과 행사, 방송 출연, 키움증권 광고 출연 등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이 박사가 국내에서 한창 인기 있을 때 집에 나무를 다듬다가 다리가 으깨지는 사고를 당해서 몇 년간 활동을 못했고 그 기간에 사기도 두 번이나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2년간 빼곡히 풀로 차있었던 행사 스케줄이 모두 취소되어 위약금 배상비로 100억에 가까운 재산도 날려있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 자기를 돌보던 큰아들까지 우울증에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후 각설이 품바 공연단이랑 함께 공연을 다니며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2019년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개월간 일하고 몇몇 행사를 전전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반가운 소식으로 이 박사가 빅데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컴백한다는 기사가 전해졌지만 그놈의 코로나19로 인해 5-6월에 발매 예정이었던 이 박사 새 앨범 출시도 연기되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지금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행사가 있으면 섭외해주고 싶은데 이 박사 개런티도 50에서 100만원 정도로 많이 낮아졌어요. 인기 트로트 가수들 평균 개런티가 1회당 2-3천이 넘어가는 반면에 천하의 이 박사는 블루만 주면 엄청 싸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이 박사의 새롭고 멋진 테크노 트로트 음악을 기대했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고 시기를 잘못 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아직 디노쇼를 한 적이 없으신데 앞으로 잘 돼서 태크뽕 디노쇼도 한번 개최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저도 친구들한테 이 박사 소리 듣는 이 감독입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이 일본에서 한창 잘 나갈 때 나왔던 살충제 광고 웃기고 재밌으니까 잠깐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ゴキブリにご苦労です。いい感動 TV。